녹음이 짙은 깊은 산자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 노래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요. 구슬프게 들려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저쪽 산 너머에서 저런 소리가 자주 들려요. 의문의 소리가 난다는 산으로 찾아간 제작진. 구슬프게 들린다는 소리의 정체는 과연 뭘까? 힘겹게 산을 오르던 그때. 저 소리 아니죠? 아니, 이건 목탁 소리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이건 노래 아니죠? 온 산에 울려 퍼진 수상한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스님. 실례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방송에서 네. 왔는데요. 방송이요? 네.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 기도요? 예. 전 노래로도 기도를 하거든요. 노래로 기도를 한다고요? 목탁 소리를 반주 삼아 시작된 구성진 트롯.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다소 생뚱맞은 조합인 목탁과 트롯의 만남. 이를 성사시킨 스님의 특별한 사연을 지금 만나봅니다. 경건한 목탁 소리와 뽕삐리 가득한 음악의 만남이라 이 수상한 스님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유심히 살피는 스님. 아이고, 여기도 못 떠나고 계시네요. 마치 누군가 앞에 서 있기라도 한 듯 나무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기도까지 올리는 스님. 그런데 꽃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이어지는 구슬픈 트로트 한 곡조.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스님의 행동들. 왜 나무에 대고 노래를 부르시는 건가요? 스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찔레꽃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영혼은 밝은 영혼이셔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찔레꽃이 이렇게 느낌이 오길래 제가 그 노래로 한번 달래드렸습니다.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스님의 노래. 왜 스님은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산에서 트롯을 부르고 다니는 걸까요? 스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어느 산사. 절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부처님께 인사부터 올리는데요. 스님,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은 제가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절입니다. 아, 여기서 머물세요? 아, 저기 인연 있는 절이라 기도하러 왔습니다. 인연 따라 사는 게 인생이라. 속세를 떠나 출가한 지 30년. 인연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떠돌며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스님 노래 소리가 너무 그리웠고 기다렸거든요. 아, 그래요? 스님 노래 듣고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너무 고맙네요. 너무 듣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 듣는 게 제일 행복이거든요. 뭐 만나기도 힘들고 한데 스님 만났으니까 스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스님 목소리 아, 그래요. 아니 박수 없이 무슨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요. 환호와 함성. 순식간에 왁자한 콘서트장으로 변신한 경내. 그녀는 이미 불자들 사이에선 트로트 부르는 스님으로 유명하답니다. 속세의 음악인 트롯을 즐겨 부르지만 여느 스님들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수행하며 보낸다는 스님.
법당에서 불공을 올리고 불경을 외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경건하고 평화롭답니다. 경건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로 가득 채워진 법당 안. 그런데 신라의 밤이요 바바밤밤 바바바바밤 신라의 밤 신라의 달밤이 웬 말입니까? 법당 안에서까지 트롯을 부르는 스님. 그런데 신성한 법당 안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요? 장소에 어찌됐건 노래 실력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스님, 지금 방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끝에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 공양이요? 네, 공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꽃공양, 뭐 또 떡공양 등등 많지만 음성 공양. 예,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노래 소리로 공양을 올려봤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안 되는 건 없죠. 뭐 우리 자연의 소리, 우주의 소리가 다 공양인데 저만의 기도 방법? 저마다 다른 삶을 살듯 수행 방법 또한 가지각색. 스님도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터득한 거라네요. 또다시 슬슬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스님.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목탁만 있다면 뭐든지 오케이. 어떤 노래도 자유자재로 변주가 가능하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박자 맞죠? 그래서 다 통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안에 마음에서 막힘이 있을 때 다 막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열려있고 통한답니다. 우리 오늘 노래로 한번 열어봅시다. 가사의 법문을 녹이고 뽕필 가득 실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세상 이치와 깨달음을 얻는다는 스님. 아,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가수잖아요. 가수요? 예, 공식 데뷔한 대중 가수입니다. 스님이 공식 데뷔한 대중 가수라고요? 2006년 트로트 음반을 낸 우리나라 1호 스님 가수 인드라. 보수적이던 당시엔 스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건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 하지만 우려와 달리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바람에 할 때 애가 첫 번째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왔다는 인드라 스님. 진짜 날아가버려요. 그러면 새벽부터 오는 눈이 진짜 새벽부터 오는 눈이 얼마나 야속할까요?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새벽부터 여기서 좀 우세요. 한 번 더 할게요. 넘치는 에너지에 맨발 투혼까지 인기 노래 강사 절이 가랍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스님의 모습에 사람들도 빠져듭니다.
트로트를 하시잖아요. 요즘 트로트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은 이거 유행하기 전부터 이 트로트에 심취하셔서 저희 불교를 홍보하시던 그런 스님이시죠. 제가 놀이교실을 세운대 다니는데요. 제가 여기 스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맛있고 멋있고 재밌고 진짜 스님 짱입니다. 머리 미용하면서 노래 배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요새 여기 흰머리가 억수로 많이 나서 염색 좀 해주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 이쪽만 하얘지는. 수업을 할 때마다 스님의 팬이 된다는 사람들. 스님은 어쩌다 노래를 가르치게 된 걸까요? 요즘 트로트 열풍인데 스님 우리도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더 좋아하고 저에게 보물 같은 시간이 되었죠.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인드라 스님. 노래하는 수행자로서 언제나 음악과 함께하는 인드라 스님. 사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전부터 음악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클래식 플룻을 전공하고 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했었다는 그녀. 음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고 허례허식 가득한 세상에 질려 26살에 출가를 결심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땐 사실은 음악이 싫어서 스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더 막 뽕필이 나오면서 이렇게 연불하다가도 막 트로트가 이래 그 연불 박자에 나올 것만 같고 그래서 이상하게 음악에 도가 터질라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되살아난 음악에 대한 열정.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겼다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낸 앨범입니다. 앨범이요? 네, 네 CD입니다. 17집 CD요. 가수로 데뷔한 후 10여 년 동안 발매한 앨범만 무려 17장. 2006년도에 나온 1집 CD입니다. 김희갑 양인자 씨의 작품이 인드라. 큰 반향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왜 그동안 무대에 서지 않았던 걸까요? 저게 저렇게 하고 싶으면 머리를 길러서 승복을 벗고 나가서 하지. 어? 왜 그냥 잘 사는 스님까지 욕먹이냐. 스님이 그러면 되느냐, 트로트 부르면 되느냐 자중해라. 그리고 또 스님이 돼서 너의 출세를 위해서 이 법복을 이용하지 말라 등등. 뭐 제가 노래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태클을 걸고 제가 거기에 진짜 더 상처를 받았고요.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에 더 외로웠던 가수의 길. 결국 혼자만의 수행을 택했다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계곡을 찾은 스님. 아무도 모르는 스님만의 아지트라는데요. 스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러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물처럼 바람처럼 하늘처럼 구름처럼 살고 싶어서 여기서 심신 단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소리 연습도 하고 뭐 제 놀이터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며 하늘 구경하기. 이렇게 자연에 누워 하늘을 보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으네. 좋다. 자연을 만끽하는 스님만의 방법이라는데요. 이곳을 찾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뭘 하려는진 딱 봐도 알겠죠?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찰랑찰랑 목탁 소리를 반주 삼아 이어가는 트로트 메들리. 사랑이라 한잔 술이든가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그런데 어째 들으면 들을수록 구성진 트로트의 목탁 반주가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만났던 그 사람. 삶의 애환이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트로트. 이게 바로 스님이 트로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법당에서 목탁 치면서 연불하다 보면은 저는 이 목탁이 악기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뽕필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들어. 여기 오면은 물도 있고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자연도 좋고 푸르름도 좋아서 연습도 잘 되고 마음껏 노래 부르려고 여기 나와서 연습해요. 그날 오후 모처럼 외출에 나선 스님. 직접 운전까지 하는 걸 보니 어디 먼 길 가시나 봅니다. 스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통도사 갑니다. 아, 거기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엔 아버지 같은 스님이 계세요. 네. 지한 스님이신데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데뷔하고 마음이 좀 흔들리고 힘들 때 저를 잘 잡아주신 스님이시거든요. 힘들고 울적할 때면 종종 찾는다는 큰 스님. 그동안 사는 데 바빠서 오래 찾아뵙질 못했다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로 찾은 걸까요? 스님, 지내셨습니까? 힘들어 왔어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스님.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던 지안 스님. 스님께 인사드린 지가 6년이 넘었구나. 제가 스님 그동안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 돌보지 않았는지 자꾸 남의 말들에 흠집이 생기더라고요. 제 가슴에. 스님은 큰 스님. 그대로 하는 거야 인마. 남의 말에 왜 이렇게 어느 날 농으로 던진 스님 말씀에 용기를 얻는 인드라 스님. 수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 고생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많을수록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뭐 별로 시련 안 겪잖아. 생생장. 아니 잘 되려고 지금 아픈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스님. 시련 많은데. 쓸데없는 자존심, 똥 프라이드. 아이고 잘난 잘나는 거. 그러면 성공 못해. 오랜만에 들은 스님의 꾸지람에 정신이 번쩍 든 인드라 스님. 노래는 노래로서 그냥 노래일 뿐이야. 노래 부르면 사람이 즐거워지고 마음 편안해지고 밝아 내 기분도 좋아지고 한국 해봐 지금. 진짜요? 그래. 지안 스님의 즉석 신청곡을 부르는데요. 못 견디게 해 그리움 아득한 스님이 세속적인 트롯을 부른다고 손가락질 받았었다는 인드라 스님. 바람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잘한다. 그렇습니다. 참 듣기 좋아. 솜씨는 여전하네. 그래, 그 좋은 노래 좀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줘. 그게 그 음성 공연이고 보시 아니에요. 그럼 스님 내 노래 듣고 편안합니까? 어, 편안하지요. 노래 감동받았다 해야지. 감동받았어. 고마운 노래 한 번 없잖아. 짧았습니다. 인들아, 스님의 노래를 기다리는 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선물을 음성 공양을 올리면서 선물을 해야지. 다시 힘을 한번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큰 스님의 말씀에 인드라 스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래로 법문을 전하는 남과는 다른 방법을 택한 인드라 스님. 정든 고향여 음악을 떠나기 위해 출가했지만 스님이 돼서 노래하고 마이크를 잡은 건 음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그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었을까. 한숨이었어. 사람들이 눈빛이 밝아지고 따라 부르면서 표정이 환해지고 맑아지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기쁨들을 좀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뻐요, 제가.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던 인드라 스님. 무대에서 씩씩하게 노래했던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노래하는 수행자가 된 후 음악을 가까이 하게 된 인드라 스님. 하루도 연습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데요. 산에 기타는 무슨 일로 들고 온 걸까? 저 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산중턱에 멈춰서서 허공에 말을 거는 인드라 스님. 처음 제작진을 만난 날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듯 직접인데 제가 차를 끌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곳을 찾아왔다는 그녀. 여기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가 병환 중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막내딸 그래도 계속 음악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죽어서 너의 노래소리와 악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날아갈지 않느냐. 7남매 중 막내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스님. 출가를 결심할 당시 그녀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하다는데요. 속세 모든 걸 버리고 살았지만 음악과 다시 인연을 맺게 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를 노래하는 수행자로 이끌었다는데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도.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이곳에 와 살아생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바친답니다. 새벽 4시 보경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 늦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찰입니다. 다 3시 되면 하는데 저는 1시간 늦게 예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3시 되면 다 예불 하거든요. 그 스님들은 한 2시쯤 일어나요. 절집이 그래. 새벽을 제일 먼저 여는 게 절집이니까. 하늘은 밝아지고 산사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소반 하나로 충분한 스님의 첫기. 그런데 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진수성찬. 본명은 보경 스님. 보경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75 우리 나이로. 지금 한 32년 됐죠.
40대면 사실 좀 늦게 이렇게. 그래서 늦깎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늦죠. 푸성기에 묵은지 하나가 전부인 밥상. 하지만 속세의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푸짐한 스님의 밥상입니다. 밥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거라고 말하는 스님. 자연하고 이렇게 좋잖아요. 여름 되면 시원하니까. 또 전체가 새파라니까 눈도 맑아지는 것 같고. 모두 이 탕에 올라오는 건 전부 이 절 도랑에서 구입해갖고 시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밥풀 한 알도 남기지 않은 스님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에 표고버섯 가루를 치대어 섞습니다. 이렇게 된장 하나를 뜨는 일도 이른이 넘은 스님에게는 벅찬데요. 요 우리 가무정사 그 텃밭에서 심어가지고 그 매주 써갖고 담은 거. 장독 하나를 장으로 채울 때마다 수천 번 허리를 굽혀야 했을 스님. 스님에게는 바로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스님.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20년이 넘은 된장. 완전 약이라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것에 스님의 정성을 더해 담가둔 장과 청. 손이 바쁘면 잡념이 사라지기 마련이라지만 스님에게도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당연히 했죠. 하고 이제 속세에 또 애들도 있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대. 그건 내 위주로 한 거죠. 뭐 허락받아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위주로 이제 뭐 손님들도 좋고 또 부처님이 맞이 올리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걸 이제 출가를 한 거죠. 엄마하고 자식은 벌써 출가할 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속세를 버리고 완 거니까. 속세의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법문에 귀의한 스님은 아무도 없는 암자에서의 수행을 선택한 사연이 있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나 싶더니 거센 바람까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이놈 비는 밤새도록 거칠 줄 모르고 이리 바람이 많이 부네. 어쩌니? 응? 이 나무 가지가 다 불러지쁘겠다. 저기 다 너무 지쁘다. 어떡하니? 바람이 얼마나 부는 게 이게 너무 아프다. 무서워. 어쩌노 이마나 이리 돼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밤새 이게 너무 아프네. 때때로 산사를 뒤덮치는 자연의 무서움. 느닷없는 바람과 비에 오늘 하루 하려 했던 일들이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금세 다 젖었다. 어디 바람이 센지, 비바람이 센지. 잠시 비가 잦아든 사이 스님이 찾은 곳은 암자 근처의 밭.
이곳은 보경 스님이 직접 가꾸는 텃밭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참나물인데 향 안 맡아볼. 돼지가 이거 다 빵가티기나. 돼지가 이거 구동을 이거 다 빵가티로. 멧돼지 피해는 스님에게 익숙한 일. 스님의 한 손 가득 제철 나물이 채워졌습니다. 산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특식이 준비됩니다. 안만 숨이 많이 하더니보다 더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오실 것 같네. 전으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과일을 잘라 채소에 버무리는 스님. 아, 요거는 돌나물로 생채. 생채 하는 거.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이제 자연의 맛으로 먹어야 되니까 뭐 조미료 같은 게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참나물 전에 돌나물 생채. 차려진 음식의 양이 엄청납니다. 세차게 오는 비. 기다리세요? 예. 네. 항상 뭐 공휴일 날은 몇 번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실란가 싶어서 이래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산중 암자. 스님은 이 궂은 날씨에 누구를 이토록 기다리는 걸까? 하염없는 기다림만 계속됩니다. 오후가 되자 날이 깊습니다. 원래 약나무 캐러 달려 뭐 길 없는 데를 다녀야 또 있어요. 약초가. 약초를 들고 향한 곳은 마당 한 곳에 자리 잡은 가마솥입니다. 불을 떼고 약초를 우려내는 이 긴 시간. 스님은 떨쳐낼 수 없는 상념에 젖어들곤 한답니다. 제일 괴로운 거는 제가 진정 보살님께서 갑자기 어디 갔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모시고 갔으면 아직까지 살아 안 계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수시간을 끓여내자 약재들이 가마솥 안에서 푹 익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절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두 나눈다는데요. 평생 죽을 때까지 노나 먹고 살아라. 그런 꿈을 제가 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뭐 별 건 아니라도 해가지고 또 갈라먹고 또 김장 때 되면 김장해가 노인네들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는 게 벌써 내 나이가 뭐 이렇게 75이라는 나이가 들었는. 아 뒤에서 벌써 또있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네. 반가운 손님의 방문에 산사에 활기가 돕니다. 너무 이쁘네. 아, 그거 좀 흔들지 좀 안 될까? 어? 닦아. 닦아라고. 뭐 할 건데 이게? 떡 질라고. 어? 떡. 뭐 할 건데 이게? 찰떡, 쑥떡. 오늘 지금. 아, 지금요. 응. 아, 잘 왔네. 쑥떡 이러다 못 가야 되겠네.
익숙한 일인 듯 스님을 돕는데요. 아, 절에 자주 한 번씩 가끔 오는 절입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왔다 가면 물도 시원하고. 여기서 좀 멀거든요, 우리는. 요거는 요래 갖고 해지 몇 개 올리고. 덤벅덤벅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루 종일 끓여낸 조청에 수제 인절미의 조화.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보살님, 빌 것도 없고 요 먹을 때나 가서 볶아 잡수 있어. 자, 요거 두 분이 논아 갖고 가져가서 맛있게 잡수 있어. 보경 스님은 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줄 기세입니다. 박수 또 연리 찾아 올라니 그렇다. 막 요래가 가져가시소. 예. 아이고 지고 묵고 난리인데. 잘 묵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네, 자주 오이소. 예. 가이소. 예. 가이소. 부처님 어느 절집이든간 다 보살님들하고는 그냥 논어 먹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스님은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생활은 뭐 공과금만 내면은 거의 먹는 채소는 밭에서 다 조달이 되니까. 스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일과는 바로 평상 청소. 평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답니다. 아, 여름에 이 나무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놀러 시원하게 마을 사람들도 많이 오시니까 만들고. 이제 여름 되면 아침마다 닦아야 돼. 이 낙엽이 떨어지. 절에 있는 평상 하나도 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이것이 스님의 기쁨입니다. 나눠주는 거는 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와서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량에서 나는 그런 채소니까 뭐 또 야생 그 나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때마다 오시면 내가 갖다 주지는 못해도 그지 날 때 오시면 또 한 주먹 그 나물 해가 문치 갖고 먹고 또 만나다 하면은 갈라 먹고 그러지. 걔는 뭐 언제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논어 먹겠지. 그런 거는 뭐. 나눔의 행복으로 30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 보경 스님. 오늘도 산자락 작은 암자에서 스님은 오가느니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스님이 있는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번한 낮에 올라도 험난한 산길. 그 길 끝자락에 낡은 암자가 서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인데요. 다시 만난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이 곳이라서 제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저만의 정말로 속에 하늘 풀고 가는. 전기도 난방도 되지 않는 암자. 겨울 혹한 속에 스님은 어떻게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걸까요? 여름이 이렇게 많이 얼어가지고 그래도 이 자연의 땅속에서 나오는 이 물은 이렇게 차갑지 않아요? 네, 차가워요. 병만 있을 뿐 야외나 다름없는 스님의 생활 공간.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이 해놓으면 꽁꽁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닦여져요. 꽁꽁 얼어가지고. 이 돌멩이를 여기다 꽉 박아놔서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요 밑에를 또 뚫었네, 여기를. 여기를 뚫어가지고 일이 또 다 해놨네. 다람쥐가 와서 이렇게 여기 뚫고 들어오려고
스티로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 버려요. 예, 스티로폼을. 한겨울을 나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인 스님에겐 잡념을 떨쳐내는 데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만 여기 올라가는 곳인데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던 스님. 어딜 가시나 했더니 잠시 후 절벽 바위 위에 올라갑니다. 마치 스스로를 괴롭히기라도 하듯 매 순간 고행을 자처하는 스님. 대체 무엇을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의문이 커지는데요. 수도 중이신 거예요? 그게 그 빌는 마음은 그분에게 안정을 주시게끔 비는 거고요. 저라도 빌어줘야만이 그분이 다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비는 겁니다. 놀랍게도 현재 수감 중이라는 스님의 전 남편. 한때나마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이와도 참 의사소통이 잘 되고 늦둥이로 낳기 때문에 케어를 잘하고 갈 줄 알았었는데 그런 도벽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병이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그런 것이. 스님의 전 남편은 바로 대도 조세형. 부유층의 집에서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 알려진 희대의 절도범입니다. 수감 생활 후 목회자로 변신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절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이 아빠로서는 다시 가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정말로 다시 뒤돌아오면 내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반겨주기를 바라고, 저는 어차피 제가 승으로 갔기 때문에 가정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느 때는 머리를 깎고 내 손으로 빌을 때마다 부처님 제자라고 미는 건데 어느 때는 또 다시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안 보거든요. 내 스스로가 업이라고 보지. 대도 조세영의 결혼은 세간에도 화제였습니다. 촉망받는 여성 사업가와 절도범과의 만남. 그것도 2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빼닮은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에서 조세영의 아내로. 지금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비구니가 된 굴곡진 삶. 이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 더 올라갈까? 저런 데랑 탑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제가 우리 탑 쌓을 때마다 제 마음을 혼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요. 축원을 올리면 그 작은 저의 신락 같은 희망이 열리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 스님은 살기 위해 불가에 귀의했다는데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 거를 이 자연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풀어놓고 가면 그래도 이렇게 한이 달래지는 것 같아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하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젊은 시절. 화려한 삶은 전 남편 조세형을 만난 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처님 맞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곳이 안락한 자리라서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인생에 이런 그 오점을 남기게 됐지만 이 길의 수행이라는 이 자체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닦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길은 와보니까 사업의 10배가 더 힘든 게 수행이라고 봐요. 원망도 후회도 내려놓기 위해 선택한 길. 몸은 고될지언정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잘 됐네. 속세의 이름과 인연을 버린 지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마음의 번뇌는 어쩔 수 없다는 스님. 바로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며 수행하는 이유인데요. 아이고, 근데 누룽지 이거 다 쫄았겠네. 갓 지은 밥은 부처님 공양으로 먼저 올리고 스님은 남은 누룽밥에 김치 하나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출가 후 삶이 소박해지니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낀다는 스님. 이거 얼마나 꿀맛인데요. 부처님 맞이 올리고 우리 이렇게 수행하고 나서 이 먹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한때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자신이 비구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고아 출신 전과자였던 조세형과 어떤 접점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제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분이라서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라서 제가 어머니 같은 품으로 제가 안으면 정말 그 두려워하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우리 집에 담 넘어올까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을 끌어안았을 때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에 제가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조세영을 목회자인 줄만 알았다는 스님. 나중에서야 과거를 알게 됐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를 품어주고 싶었답니다. 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예요. 그 막 태어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본에 간증으로 나갔을 때예요. 태어나가지고 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잘 다녀온다고 하고 가신 건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선교를 하고 돌아오겠다던 남편을 다시 마주했을 땐 철창을 사이에 둔 채였답니다. 조세영의 범죄에 또 한 번 세상이 떠들썩해졌고 그의 가족은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뱃속에 둘째까지 잃었다는데요. 아이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했지만 그는 1년 만에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이제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에 또 배반을 또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모든 걸 삶을 다 놓게 되더라고. 그게 그 후로도 계속된 절도 행각. 어렵사리 꾸린 두 사람의 가정도 끝내 파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방범창을 듣고 소액의 현금을 훔치다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조 씨는 이번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면서 81살의 나이에 16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마추어도 크지 않으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세월. 솔솔기는 첩보수야 저사람.
비둘기 잡지 마라. 결국 눈물이 터집니다. 제가 아이를 품에 데리고 같이 절에서 살고 싶어. 남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왜 속가의 인연을 놓지 못하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제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산사로 머리 깎고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남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 평생을 위계하고 살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전 남편 조세영의 업까지 짊어지고 있는 스님. 그 업을 닦기 위해 스님의 기도는 늘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365일 여기가 이 부처님 바위 속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시간을 알 수 없는 산중의 밤. 기도에 집중하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은 적도 숱하답니다. 기도에 정성을 들이기 위해선 조금의 요행도 바래선 안 된다는데요. 물을 조금 데워도 되련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스님. 우리도 여기 우리 행자 생활할 때 다 이렇게 살았어요. 야호! 하루의 끝에 생각나는 한 사람. 아들 사랑해. 사랑해 아들.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있기에 그 아이는 나를 위하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부단히 마음을 닦는 스님. 다음 날 오랜만에 만난 신도들과 함께하는 법회. 나 속승마의 산 나무대비 관세요. 뭐 싸우는 건데. 법회를 마친 후에도 스님은 신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항상 내 욕심을 비워야겠다라고. 나는 아픈데 상대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선물들 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하고 맛이 비슷하던가. 생강을 많이 넣어가지고 좋네. 그래도 우리 보살님은 항상 엄마같이 그렇게 언니같이 그렇게. 출가 후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전 남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또 뜯어가시고 그냥 자꾸 그냥 또 이렇게 요구하니까 드리고 그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내내 이거 쩔은 건데 이게 너무 이게 짧지? 양발도 얇아서 못 써요. 오늘 겁나 추워요 지금. 그날 오후 함께 외출에 나선 두 사람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어머 좀 날마음 같은 사람. 네. 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남아야 장사하는 거지. 가지고 어떻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상인이 스님을 알아보더니 격려하며 생산까지 챙겨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속옷 가게로 들어가는 스님. 이렇게 요거 드리면 돼요. 색상 마음에 드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응? 이거 보자. 네. 이걸로. 남자 꼬부 사시는 거예요? 네. 누구?
분해가 있는 아들을 추우니까 좀 멀리 가 있어서. 아, 예. 어디에 있는데요? 전방에 있어요. 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방한 용품을 구입한 스님. 그날 저녁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아둔 앨범을 꺼내보는데요. 함께했던 시간이 짧아 더욱 애틋한 아들.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 이때는 이제 아빠가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추억을 풀어 만들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것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족과 같이 산 날보다 수감 생활이 더 길었기에 아빠의 정을 모르고 자란 아들.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빠의 존재도 숨겨야 했습니다. 아들, 오이, 밥이랑 잘 먹고 그래? 밥 방금만 먹었어요. 방금 먹었어? 네. 아유, 날 엄청 춥지? 오늘 영하 11도인가? 그랬어요. 사람이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군대에 간 아들. 엄마 꿈 꿨어? 엄마 꿈이요? 응. 엄마 꿈이야 뭐. 항상 엄마 생각하고 하니까 꾸죠. 아 그래? 그리고 환갑잔치 하실 때도 못 뵀잖아요. 이거 이번에 코로나랑 여러 상황 겹치면서 그러면서 엄마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때 연락도 제대로 드리고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 엄마도 아들이 울컥할까 봐 전화로 그냥 큰 소리 치고 끊으라고 그랬는데. 아들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네, 또 연락 드릴게요. 사랑해. 네. 수입 이겨내고. 네. 평범치 않은 환경에도 반듯하게 자라준 고마운 아들이랍니다. 적어도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는 스님. 다음 날 스님이 서울에서 지낼 때 자주 오른다는 산을 찾았습니다. 여기 다 왔어요 이제. 여기가 정상이에요. 잘못한 것 하나 없이 덩달아 죄인이 되어 웅크리고 살아야 했던 지난 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고 싶었지만 또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숨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조연 스님 이런 것보다도 대도 조세영이 안에 그 단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살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픈 뿐이었던 스님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것을 알기에 앞으로 당당해지겠다는 스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치 담는 건데 예. 가다 갓을 우리는 오신 채를 빼기 때문에 갓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맛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아 음식 손맛이 좋기로 유명한 초연 스님. 싱거웠기 때문에. 스님의 손끝에서 김치가 맛깔나게 버무려집니다. 노래 스님 잘하시면 노래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김치 들고 해야겠네 마이크처럼. 인 적 없는 수도사에 밤은 깊은데 속세에 맺은 사랑 잊을 길 없어 아 수덕사엔 새벽이
와, 이 김치는 진짜 맛있겠다. 노랫소리도 듣고. 이따가도 묻혔던 거니까 그래갖고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며칠 후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오늘은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에 예, 촬영하러 가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뵐 때가 제일 반가워요. 스님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친분이 있으시길래? 스님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내 노래를 또 굉장히 차분하게 착하게 부르세요. 저도 또 노래를 좋아하니까 스님 노래 들으면서 나도 마음을 또 위안을 찾고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음성 공양을 하고 있다는 스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로 이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우리 노래하면서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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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배워요. 네, 스님. 네. 네. 지독하게 아팠던 후 얻은 제2의 삶.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꽃이 필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수행이란 곧 내가 깨달음이 올 때는 살으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다 비우면 새로 새순이 올라오겠지. 내 삶도 비우고 가면은 다시 일어나겠지. 처음처럼 아름답게 걷는다는 뜻의 초연.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과거는 다 비우고 새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시길 특종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